자, 그리고 일단 여기다가 배쉬로 들어가 볼게요.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요런 명령어 있습니다. 요거 명령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입력해주면 MySQL 관련된 보안 작업을 좀 해줘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현재 패스워드 입력해라. 유닉스 소켓 쓸 거냐? 안쓸 거다. 채, 패스워드 바꿀 거냐? No. 여기서는 다 엔터 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 잘된 거예요. 됐습니다.